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 증평중앙교회로 직분자 세미나를 그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까요, 교회 밖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저를 보고 또 저희 차를 보고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왜 이제서야 왔어요 라는 말을 해요. 왜 그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캠프에도 왔었고 또 주일 학생들도 왔었나 봐요. 어찌됐건 왜 이제서야 왔어요. 많이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왜 이제 왔느냐는 거예요. 어제는 바른사랑의 교회 일일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차에서 제가 내리니까요,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꼬박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먹고 있던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초콜릿을 두 개를 줍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다시 돌아가요. 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봐요. 과연 우리에게는 그러한 순수함이 있을까? 신앙의 순수함이 있을까? 여러분은 경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 성도들을 경계하고 있지 않나요? 누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나, 차라리 안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인사도 잘 안 하고요, 제가 청소하고 있고 또 교회 차 세차를 하고 있어도요,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청소하시나 봐요 하고서 그냥 가버립니다. 참 예의도 없고요, 섬기는 것도 없고 공경하는 것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바라는 것은 모두가 더 그렇게 잘했으면 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청소년 15명 정도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 한 15명 정도 있는데 오실 수 있나요? 뭐 15명 있으면 어떻고 5명 있으면 어떻고 1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15명 정도 있다고 해서 갔더니 5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어린이들 한 30여 명하고 청소년 한 15명 정도 또 청년 어른들 한 20여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한 3분의 2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참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당황했죠. 예, 청소년 집회인 줄 알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좀 어렵게 준비했는데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참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난 성령님만 의지하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시 반부터 시작되었던 집회가 한 8시 반 정도 돼서 집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참 말씀도 집중해서 듣고요, 찬양할 때 참 처음에는 시들시들했던 아이들이 말씀 듣고 기도 끝나고 찬양하는 데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막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또 청년들도 그곳에 함께했던 어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빨리 나는 와야 되는데 마무리하고 와야 되는데 기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또 기쁨으로 찬양하자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울면서 아이들이 그 기쁨으로 또 감동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했다가 근데 누구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갔더니 초콜릿 주면서도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세요? 밥 먹고 있는데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왜? 그 담임 목사님이 이게 마주보고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와서 인사하는 거 꼬박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세요? 모르는 거죠. 참 인사성도 밝아요. 네, 그러고 반갑게 마지막 끝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인사를 건네면서 왜 이제 오셨어요? 또 오세요. 또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뵈니까 너무나 좋아요. 또 캠프에서 집회에서 봤을 때하고 또 달라요 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 50% 이상이 교육 부서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부서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훨씬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른들보다도 훨씬 많은 교회. 물론 지금도 뭐 우리 교회도 따지자 보면 어른들의 숫자가 더 적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을 참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관심과 사랑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집회를 초청해 놓고 담임 목사님도 담당 그 전도사들도 또 교인들도 참석하지 않아요. 애들만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말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단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라고 말은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함께 해줘야 합니다. 함께 눈물도 흘리고 그들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청소년부를 세워보겠다고 하면서 청소년부 예배 참석도 하지 않아요. 청소년부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어린이 공동체를 어린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린이 사역에 무관심해요. 주일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해요라고 말은 합니다. 청소년부로 청년부를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청년을 사랑한다, 청년부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제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야, 나랑 함께 지내자.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나랑 함께 살자 내가 죽는 날까지 나랑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자라고 나랑 함께 사역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함께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해서 또 25장까지 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해서 세상 끝날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절, 이 마지막 25장 끝부분에서 이걸 말씀하시 죄인과 의인이 누구냐? 의인과 죄인이 누구냐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죄인과 의인이 누구냐? 반대죠. 의인 아닌 사람이 죄인인 것이고 죄인 아닌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자, 그때 41절부터 46절 말씀에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가 저주받은 자들이냐? 마귀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누가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냐?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같이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주받은 자들아,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때에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임금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적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겠지만 죄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준비하셨습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누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이 여깁니다. 어린아이들 보잘것없이 여겨요. 청소년들 때는 보잘것없이 여깁니다. 아니 병든 사람들 아니 장애인들 소외된 사람들 소년소녀 가장들 소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이 여기지 않습니까? 어쩜 좀 너저분하게 입고 오고 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좀 없어 보이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지 않나요? 소외시키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래요. 누가 갇혔을까? 누가 가난하는가? 누가 헐벗었을까? 누가 병들었을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서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줘야 됩니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일에만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뭐해서 나는 뭐해서 나는 바빠서 나는 피곤해서 나는 힘들어서 전부 다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아니고 내가 제일 힘들어. 다 힘들어요. 각자 다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빛나도 힘들어요. 지금 저 아니 뒤에 앉아 쭈그리 아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하음이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소리 깨끗이 지를 때 놀라가지고 뭐 힘들어합니다. 다 힘들어요. 각자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다 힘들어.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돌봐줄 때 5절에는 그런 말씀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결국 돌볼 수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돌아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일이 찾아다니셨습니다. 왜 찾아다니셨습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열병으로 누웠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십니다. 먼 길을 찾아가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학급을 전도하고 직장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함께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학급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직장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리라. 그런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저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저 직장 다니는 것이죠. 그냥 집이니까 집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영혼에 대한 책임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감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학교 다니는 거야. 그저 유치원에 다니는 거야. 사명감이 없으니.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한편에서는 참 씁쓸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씁쓸했느냐면 정말 은혜 있게 또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얼마나 은혜롭게 아,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들도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자녀를 이제 한 보니까 한 7살이나 8살 되는 아이인가 봐요. 그 아이를 안고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을까 못 받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은혜를 받는 거죠.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사실은 아침부터요. 일을 지피라고 아침 10시부터 했나 봐요.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종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대상으로 일을 캠프 일을 지피를 했던 거예요. 오전에 오후에는 계속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는 지피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학원 다니는 애들도 없어. 물론 다녀도 한두 개 다닙니다. 주일날 학원에서 오라고 해서 안 갑니다. 과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공부해. 어떤 공부? 성경 공부해요. 예배 공부합니다. 예배 목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정말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주면서 우리 아이들요 학원 다니지 않아요. 외고 다녔던 아이도 여기 경기 외고 다녔던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도 애들 다 시험 기간에 주말에 다 학교 남아서 공부하니까 자기도 공부해야 될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음이 시험 기간이니까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니까 그래서 부담감이 있어서 아빠 이번 주는 그냥 나도 그 학교 남아가지고 기숙사에 남아서 공부할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남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시험 보고 오더니 아빠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렇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예배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3 수능을 마치고 나서 원서를 넣었어요. 고려대학교를 넣었습니다. 또 이것저것 뭐 서강대 뭐 좋은 학교 다 넣었어요. 그런데 시험 면접 보는데 그 고려대 면접 보는 날이 주일이었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고 싶은데 좋은 학교 아닙니까? 고려대 정도 되면은 좋은 학교잖아요. 그런데 아빠 어떻게 할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결정한 것은 주일날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접을 보지 않고 고려대학교를 포기했던 겁니다. 포기했어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런데 뭐 단국대도 넣고 이것저것 다 넣었대요. 넣었는데 여기는 합격해도 안갈 거야 했던 학교들. 그런데 그런 학교가 다 떨어진 거예요. 합격해도 안갈 거야 했던 학교들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를 넣었답니다. 여기는 안될 거야. 서강대를 냈대요. 서강대 무슨 정치외교과인가 무슨 아무튼 뭐센 과를 넣었대. 거기는 어차피 안될 거니까 그냥 던지는 표라서 넣었답니다. 근데 고려대 가고 싶었는데 면접이 그렇게 겹쳤기 때문에 포기하고서 결국 고려대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합격해도 안갈 학교들은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다시 이제 1년 재수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재수 학원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주일날 저녁 밤 10시에 서강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합격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급을 변화시키라는 꿈도 소망도 없어요. 내가 캠퍼스를 변화시키겠다는 꿈도 소망도 없습니다. 직장을 가정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꿈도 소망도 없이 그저 다니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청년들이 많죠. 제가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씁쓸했다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씁쓸했느냐? 그 교회를 맞은편으로 10m 정도, 여기서 저 정도 되죠? 저 정도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도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를 팔려고 내놓았는데도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날도 이쪽 교회는 막 북적북적 하는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북적북적 하는데 그 교회는 몇명 있지도 않아요. 10명도 안 되고. 여러분 함께 하는 교회 함께 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시편 87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향하여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87편 3절 말씀이죠.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그 시온성을 향하여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도성이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란 말은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거든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부자 되는 복이요, 잘 되는 복이요, 잘 사는 복이요, 좋은 차 사는 거요, 넓은 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복은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대박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다 성취되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가난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복이에요. 별로 기대하고 싶지 않은 복이죠.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넓은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차도 타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네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네 안에 있다. 모든 근원이. 네. 여러분 복의 근원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주의 근원도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저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추는 이들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에게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오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잖아. 너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구원받고 있어. 너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회복되고 있어. 이 직장도 저 학교도 회복되고 있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거죠.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라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나를 위하여 살라라고 구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제발 너를 위해 살지 마. 이제까지는 너를 위해 살았잖아. 돈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벌었잖아. 공부 누구를, 너를 위해서 공부했잖아. 운동은 누구를 위해서니, 너를 위해서 했잖아. 이제 너를 위해서 하지 마. 이제는 너는 너를 위한 삶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먹습니다. 나를 위해서 잠도 잡니다. 나를 위해서 놀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뭐합니까? 돈도 벌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이에요. 주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럼 이 주일날도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놀러 가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취미생활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등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후 2시, 3시까지 자빠져 잠도 자요. 나를 위해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딴짓 하지 맙시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오늘 누가 왜안 왔어?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온대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른 교회 다니지. 하나님 속 썩이지 말고 다른 교회 다니지 차라리. 왜 이렇게 눈치 보고 다녀? 여러분 눈치 보고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재는 주 보고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저의 비유를 마치시려고 여러분 이 교회 나와 주지도 마세요. 차라리 눈치 안 보고 다른 교회, 큰 교회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잔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또 쓴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가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아, 목사님 또뭐 다른 교회를 가라고 했다고. 아니, 올수 있는데 일부러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안 오는 사람들이. 아파서 못 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파서 못 오는데, 물론 들 거에 끌려서 119를 타고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실 겁니다. 119 불러서라도 저 주님이 꿈꾸신 길로 데려다 주세요. 주님이 꿈꾸신 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살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119까지는 부르지 않죠. 아니면 저를 부르시던지. 그러면 제가 갈 테니까. 비상등 키우고 갈 테니까. 근데 멀쩡한데도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래서 연락해 줘라야 다른 길로 다니라고. 혹시라도 영상을 통해서 이걸 듣거들랑 다른 교회 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왜 무너졌습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요, 성경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갑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오른손 쥐고 성경을 알자. 성경을 읽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어야 되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양육을 받아도 흔들릴 때가 많은데, 양육도 안 받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가 복음이 돼가지고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성경은 천지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세상은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이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서 노아의 여덟 식구만 빼고서 남겨두고서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알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아니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갈랐다고요. 또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 예언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요. 왜꼭 예수만 믿어야 하냐고 여러분 말하지 않겠어요? 의심을 품지 않습니까? 왜꼭 예수만 돼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 없이는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생활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은요 종교인으로서의 여러분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종교인들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 따라서 의식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린다고 주일날 나왔으니 시간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 이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군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뱉는 말도 행동도 보면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누가 봐도 예수 믿지 않는 신앙사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머리 쥐어뜯길 수도 있어요. 굶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가 여러분한테 욕하면, 누가 여러분한테 좀 쓴소리해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때리면 맞으라는, 때리면 맞으라는, 오른뺨도 왼뺨 다 돌려대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대들잖아요. 왜 나를 화나게 만드느냐고. 이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테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쉬운 길이면 다 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게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많아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온전히 주의를 주님께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 어렵잖아요. 근데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주일날 새벽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서 골프채 들고서 제주도로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스키 타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사기치지 마세요. 그건 형식이죠. 땜빵하는 거죠. 땜빵.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날에 안 봐주실 겁니다. 안 봐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도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힘쓰세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힘쓰라는 거야. 이게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이 사람 들어가려고 안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힘쓰십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길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조롱과 고난이 있어도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길래 우리는 순간순간 배신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 가지 조금만 유혹이 찾아와도 금세 배신합니다. 그래? 배신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의 증인들은요, 그들은요 그런 위험의 순간에 찾아와도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1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귀로 직접 들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남이 그거 보고 들은 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분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 한 분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고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어도 그들은 주연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연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했던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잖아요.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꿈을 꾸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면 우리 학생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공부 안 해.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 공부할 이유가 없어. 예수를 만나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남자친구 때문에 다녀요. 여자친구 때문에 다닙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다녀주고요. 때로는 여편 때문에 남교회 다녀주는 거죠. 그잖아요. 왜?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큰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위해서 종교생활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이거죠. 이런 분명한 목적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 자, 이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는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았다라 말하고 있어요. 죄는 무겁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마음의 무거움이 없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마저도 병들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죄를 지어도 전혀 무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 끊을 수 없는 반복되는 죄, 중독증. 여러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견고한 진, 쓴뿌리들, 내면의 상처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얽매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벗어 던진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끊어버린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 던지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신앙은요 인내함입니다. 인내가 없다면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어날 줄 알아요?
이렇게 1분 뒤에 애들이 막다 같이 합동 찬양할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 1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누가 예상이라도 했습니까? 몰라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아요. 괜찮아요? 왜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은요, 인생살이가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알죠? 아,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들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압니다. 신앙생활도 쉬운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지만 참으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신앙생활하냐? 그러면 너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야,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핍박이 찾아올 거야,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참는 거죠. 근데 그냥 참아서는 안 돼요.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다 보면 화병 납니다. 우라통 터져요. 그냥 참아보세요. 인간의 의지로 참아보세요. 어느 순간이가 빵 터집니다. 그냥 참자. 그래, 참아봐. 참는 거야. 터지는 거예요. 왜? 내 의지로 참아보려고 하니까 속 터지죠.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대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십자가를 참으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참으셨던 이유, 어떻게 그분은 참으셨을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더 좋은 부활의 기쁨을 봤던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보면은요 참을 수 있어요.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못 참겠습니까? 참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 식사로 빕스 가기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배고파도 김밥 먹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밥도 먹고 빕스도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만이 찾아오죠. 참지 못해서. 더 좋은 걸 기다리면 되는데 나는 김밥도 먹을 수 있고요, 빕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똥돼지가 되는 거예요. 비만이 찾아오셨습니까? 구민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동안 구민 여러분. 더 좋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그 선악과 먹지 않아요. 이런 명심하세요. 더 좋은 것을 보면 이 앞에 있는 거 찌끄러기 안 봐요. 이거 누가 보고 왜 봅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요? 먹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건데.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십자가 너머에 있는 거. 여러분, 고난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 보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 당장 선악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거든요. 선악과. 지금 당장 놀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해도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김연아 나이가 몇 살이에요? 26. 아, 많이 먹었네. 이제 벌써 세월이 흘렀네. 26살이에요. 26살 손 들어보세요. 26살 손 내리세요. 26살. 누구는 저랬는데 누구는 이렇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왜 그럼 비교 대상이 되게 합니까? 여러분, 김연아도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똑같이 26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요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요 빈대 붙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가운데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빌 붙어서 살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김연아가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미래를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그 피겨퀸의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놀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그 간증집도 냈대 보니까. 간증집에 그래 써있잖아요. 나도 놀고 싶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연애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냥 막 훈련 안 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포기 안 했습니다. 왜? 나에겐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6살에 아니 10대 청소년에 10대 청소년 시절에 정말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이 못 받쳐준다고요? 왜 환경 탓합니까? 3월 27일인가요? 미리 광고를 해야지. 3월 28일이죠. 우리 교회 우리 자매님이 소개시켜준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를 3월 28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들을 위한 특강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김세종 형제인데요. 신앙생활했던 친구고요. 가난했답니다.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가난했는데 꿈을 가졌죠. 처음엔 개그맨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개그맨 KBS 개그맨 공채 시험에 원서를 내려고 했지만 자격 미달로 가지 못하고 결국 꿈을 꾸고서 지금은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 합격을 해서 내년에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책을 썼습니다. 대통령 되기 프로젝트라는 책을 썼어요. 오라고 했어요.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좀 같이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학생들 놀고 먹는 인생들을 다 전도해서 좀 꿈 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시키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요? 가난해서 공부 못했다고요? 어디서 있습니까? 물론 오늘날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흔드는 사람들 다 강남 출신들입니다. 있는 자 자녀들 출신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요즘 있어야 갑니다. 돈이 있어야 서울대학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돈 있어야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돈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 성경에 있는 자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있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꿈이 없어서 문제예요. 소망이 없어서 문제예요. 청소년들이여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닙니다. 놀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고 공부할 때입니다. 실력을 갖출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성도들이여 지금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는 거죠. 낙심이 찾아오지 않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들을 생각하죠.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지치기도 하죠. 안 찾아옵니까? 저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고난의 끝은 언제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만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낙심이 와요. 지치기도 합니다. 낙심이 찾아요. 지난주 한 주간은요. 아, 우리 교회를 좀 이전할까. 그래서요. 막 이것저것 종교 부지도 찾아보고 그만 건물도 찾아보면서 막 광명으로 막 돌아다녔습니다. 목감으로 막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예비된 곳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막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좋은 땅이 있어요. 한 60평 되는 땅이 있어서 종교부지가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거 얼마나 할까? 생각했더니요. 아 이거요. 땅값만 평당 500입니다. 500원이요? 아이고 얼마 안 되네. 500원. 얼마 안 되잖아. 500입니다. 평당 500만. 땅만 살려도 5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건물 알아봤습니다. 이거 얼마만 삽니까? 얼마 안 됩니다. 이러면 신축했는데요. 18억입니다. 예.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 있겠죠. 어딘가 있겠죠. 막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거할 집 있겠죠. 돌아다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지칩니다. 왜 없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우린 돈이 없지? 왜 나는 돈이 없지? 그럴 때마다 반항과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당하신 고난이에요? 내가 당한 고난보다 더큰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만족해. 얼마나 아름다워. 좋잖아. 싸잖아. 우린 빚 없어. 빚 없고 우리는 이미 자립했어. 자립했어. 걱정하지 않아. 그냥 주차 아무 곳에 대면 돼. 그럼 되지 뭐. 차 빼달라고 하면 빼주면 되지 뭐. 그래. 지쳤어요. 낙심이 됐습니다. 영업 방해하는 겁니까? 차 빼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교회차 빼세요. 영업 방해하는 거예요. 나 방해 안 했는데. 차만 댔을 뿐인데.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도 네, 알았어요. 웃으면서 차 빼드릴게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차 빼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이 상해서 건물을 알아보고 땅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돈 없으면 어때? 아니, 건물 없으면 어때?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승리를 이뤄내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여러분, 환난 당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찾아옵니다. 당하셨나요? 용기를 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고난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알아요. 야, 용성아, 나도 너 들었어. 너차 빼달라는 거너 속상했던 거 내가 다 안다. 이거 너 들었어. 야, 누가 너 개무시하지? 나너 알고 있어. 나다 들었어. 우리는 주님 기억하십니다. 야, 기다려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한대 때리면 돼. 꽝. 딱밤 한대 때리면 끝나. 그냥 끝나. 끝나. 염려 다 맡기라.
주님을 생각하라.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지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라. 고난을 당하신, 아니 고난을 이겨내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 술에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함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 예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죠.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지치지 않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가지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견뎌내고 참아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왕성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지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를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도 이기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하나님 나도 십자가 지고 나도 오래 참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다시 새 힘을 얻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새 힘 가지고, 주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또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